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미저 쇼핑몰, 아니, 까미저 쇼핑몰. 네. 까미저 이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빨리 했어요. 저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공은 좀 늦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심지어 방송까지 지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가. 진짜? 사실 남들은 다 방송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송은 이제 시작했. 아이고 세상에. 지각쟁이 되고 함께하고 있는 쇼핑 방송. 여자분 들어오셨네요. 어머! 여자다. 쪼기 씨가 좋아하는 여자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런 아이디가 꼭 남자예요. 맞아. 꼭. 진짜. 아주 식스센스급 반전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여성분들은 자기가 여자라고 여자라는 아이 절대 안 쳐요. 그래. 남자분들은 속여봐야지 이러고 꾸러기 여자라고. 아주 두 분 부부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앞치마 안 치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죠. 줄임말로 두부. 그만하자. 시작부터 그만하자고 하면 나 오늘 무슨 방송이에요? 줄임말로 두부. 네, 두부.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죄송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오늘 모나리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모나리자 휴지는. 그쵸. 뭐 말만 들으면 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오늘요, 네. 모나리자의 약쑥 데코입니다. 우와. 약쑥. 그쵸. 쑥 좋아하시나요? 쑥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됐구나. 네. 우와. 마늘도 많이 먹어서 냄새 많이 나죠, 지금. 늘. 그래요. 아, 네. 저 여자니까 조금만. 여자니까.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이제. 자. 고민입니다. 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쑥을 좀 좋아하신다. 네. 진짜 쑥을 좋아해서 정말 꿀떡을 먹어도 저는 초록색만 골라 먹고 쑥깨떡 진짜 좋아하고요. 꿀떡을 먹는데 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진짜 쑥 좋아해서 사실 이 휴지가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일단 향부터 되게 향긋했거든요. 쑥향이 그대로 나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막 모나리자 제가 이거 방송할 때마다 여자님 무궁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네. 저는 향기 있는 거 싫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께 제가 다음 방송 권유해드리고 오늘 지금 이 방송은 쑥향이 들어있는 휴지를 저희가 또 갖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쑥이 되게 좋아요. 어디에 좋게요? 쑥이요? 글쎄요. 저는 사실 그냥 몸에 좋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쑥이라는 게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있고 두 번째로 쑥이라는 게 살이 쑥 빠지게 세상에. 그래서 쑥이 좋고. 나 정말 쑥만 먹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쇼핑몰. 쑥. 유명하잖아요. 이거 사봐요. 쑥.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말도 안 되는. 여자님 나가셨어요, 결국에. 못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이런 드립. 네, 저는 재밌지만, 개취니까. 개취니까. 맞습니다. 진당한 피카츄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진당한 피카츄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진짜 쑥이요. 사실, 휴지에 쑥이 들어가는 제품을 많이 못 봤는데, 이게 왜 많이 못 봤냐면은, 모나리자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특허를 받았다? 특허 받았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의 특허는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딱 고장을 찍은 그렇죠. 거잖아요. 별리다를 통해서 딱 인증을 받은 특허증을 딱 냈는데 바로 그 쑥을 함유했기 때문에 특허가 됐다 이거죠? 맞아요. 이렇게 딱 쑥을 함유했기 때문에 했고 그냥 쑥도 아니고 천연 약쑥입니다. 천연 약쑥. 몸에 좋은 약쑥이 휴지 들어가니까 정말 가족들 다 쓰시는 게 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보다 건강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쑥이 진짜 좋은 거는 사실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몰라요. 근데 맞아. 여성분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은 여성용품 중에 맞아요. 나 그거 말하려고 했어. 여성용품 중에 저는 사실 숙취품은 안 써요. 여성용품은 저는 이제 좀 유기농 쓰거든요. 아이모 우리가 파는 거 우리가 하는 거 PPL PPL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진짜 쑥이 들어간 그런 여성용품 생리도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쵸. 여성용품도 들어가고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약쑥 데코도 민감한 부분에 사용을 하는 화장지잖아요. 그쵸.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쑥 성분을 그대로 자연에서 이제 그 좋은 성분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말 민감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휴지는 막 이 코에 닦고 입에 닦고 뭔가 더러운 걸 닦아내는 데 쓰이는 건데 이왕이면 좀 형광물질도 없고 형광물질도 거기다가 쑥향도 들어가고 좀 이 펄프도 좀 천연이고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들어있다면서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진짜 여기 기능성 화장지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네요. 진짜